2022년 9월 25일 이후로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도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군사분계선 넘어서 미사일을 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도발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를 쏟아붓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너무나도 폐쇄적인 나라라서 미사일 하나당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연구소에서 발표한 미사일 추정 가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9월 25일에 북한은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KN-23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300만 달러, 39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9월 28일에 북한은 평양에서 KN-23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18시 10분과 18시 20분에 쐈는데요. 초기에는 KN-24인 것을 추정을 했지만 합참에서는 KN-23으로 추정하는 모습입니다. 도합 78억 원입니다. 9월 29일에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KN-25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20시 48분과 20시 57분이었습니다. KN-25도 최대 사거리가 400km인데요. 따라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KN-23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39억 원으로 가정하여 78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0월 1일에 북한은 평양에서 KN-23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쏘았습니다. 78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0월 4일에 화성 12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통과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는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J알러트가 발령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화성 12는 최대 사거리 5,000km 정도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1,500만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 197억 원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10월 6일에는 6시 1분부터 6시 13분까지 평양시에서 KN-25와 KN-23을 각각 한 발 발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석권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순환 구역에서 발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삼석구역이라는 지역에서 발사했습니다. KN-23이 39억 원, KN-25가 39억 원, 도합 78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0월 9일에는 문천시에서 KN-25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역시 39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0월 12일에는 평양 개천에서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인데요. 2021년 1월 14일에 처음 공개된 미사일입니다. 서해 방향에 사전 설정된 팔자형 코스를 따라 2,000km를 비행해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1,500만 달러로 가정하였는데요. 197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이니까 394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0월 13일에는 군용기 10여대로 도발했습니다. 22시 30분부터 00시 2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내려와 비행을 실시한 이후 되돌아갔습니다. 국군은 이에 F-35로 대응했는데요. 어떤 전투기인지 정확히 몇 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북한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인 미그-29로 가정을 하면요. 시간당 4,5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만 달러 정도가 소모된 것이죠. 1억 원 정도가 소모된 것입니다. 10월 14일에는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요. 포격을 도하 560여 발 정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정확하진 않지만 39억 원 정도를 추산을 하고요. 155mm 포탄의 가격이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니 150만 원으로 잡고 560여 발을 발사하여 8억 원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이날에는 47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0월 18일에는 또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25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아까의 가격과 똑같이 적용하면 3-4억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10월 19일에는 황해남도에서 총 100여 발의 포격을 실시하여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에 낙타시켰습니다. 1-2억 원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10월 24일에는 해상도발과 포격도발을 했습니다. 해상도발은 북한 상선 6호가 NLL을 침범한 후 경고사격을 맞자 뱃머리를 돌려서 빠져나갔고요. 북한은 이를 비밀로 황해남도에 총 10발의 포격을 실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도발을 모두 계산해도 1억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10월 28일에 북한은 강원도 통천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날은 2022년도 호국훈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9억 원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11월 2일에는 총 2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되었고요. 동해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에서 100여 발의 포격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가격은 약 975억 원 정도이고요. 포격대 쓰인 비용은 1-2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11월 3일에 북한은 화성 15 미사일 한 발, KN-25 두 발, 화성 56 세 발, 포격 8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7시 40분에 평양시 순안구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8시 39분에 평양 개천시에서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져서 일본 미야기현, 니이가타현, 야마가타현에는 J알러트가 두 차례 발령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한미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의 훈련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도합 407억 원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11월 4일에는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 동안 항공기 180여대를 이용하여 전술조치선 이북에서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평소에는 북한의 나쁜 경제사정으로 민간 항공기들만 항적 포착이 될 정도로 고요한데요. 이처럼 특정 시간대에 군용기 180여대가 포착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인 미그-19로 가정을 하면요. 시간당 4,500달러가 필요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324만 달러 정도가 나오는데요. 42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1월 5일에는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훈련의 연장에 따른 반발인 것으로 보입니다. 156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11월 9일 오후 3시 31분경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39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전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하면요. 2,696억 원 정도가 소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47일치 식량 비용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데요. 47일치 식량을 미사일로 날려버린 겁니다. 물론 이 가격
투자하기에 사방세계 관점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